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평등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평화로운 부다나라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평등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평화로운 부다나라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평등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평화로운 부다나라에 귀의합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 온 몸을 곧게 세웁니다. 몸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긴장한 부분이 있는지 몸을 위에서 아래로, 아래서 위로 쭉 살펴봅니다. 가슴은 활짝 열고 어깨는 자연스럽게 내려줍니다. 혀끝은 윗니 뒤쪽에 살짝 대고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의식을 호흡에 집중하고 숨을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쉽니다. 몸과 마음이 고요하고 밝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거품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느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느낌은 가을에 굵은 비가 내릴 때 물에 생겼다가 없어지는 물방울 같다오. 물방울을 여실하게 보고 깊이 사유하며 살펴보면 공허하게 보이고 텅 비어 보이고 실체가 없어 보일 것이오. 생각해 보시오. 어떤 물방울에 실체가 있겠는가?
이와 같이 과거, 미래, 현재에 느끼는 마음은 어떤 느끼는 마음일지라도 먼 것이든 가까운 것이든 그것을 여실하게 보고 깊이 사유하며 살펴보면 느끼는 마음은 공허하게 보이고 텅 비어 보이고 실체가 없어 보일 것이요. 잘 생각해 보시오. 어떤 느끼는 마음에 실체가 있겠는가? 느끼는 마음을 물방울처럼 보도록 하시오. 느낌은 빗방울이 물에 떨어지는 순간 생겼다가 없어져 버리는 물방울처럼 공허하고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느낌이 생길 때마다 이건 나다, 내 것이다 라고 집착합니다. 지속하고 일정하며 영원하고 변치 않는 느낌은 손톱 끝에 묻은 티끌만큼도 없는데 느낌을 애착하고 탐욕해서 생기는 괴로움은 얼마나 아프고 오래가는지 성찰해 봅니다.
느낌을 나다, 내 것이다라고 집착하는 무지한 마음에 실증을 내봅니다. 어떤 느낌을 갖고 싶고 없애고 싶어 하는 욕탐을 버려봅니다. 그 욕탐에서 해탈한 마음에 자유와 행복을 느껴봅니다.
자유와 행복을 느끼면서 들이쉬고, 자유와 행복을 느끼면서 내쉽니다. 명상을 마치기 전에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수행한 공덕을 나를 비롯한 모든 생명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바칩니다. 이제 천천히 명상에서 일어납니다.